조금 전에 우리는 개발의 허가 대상을 공부했습니다. 그런 개발행위를 하게 될 때는 허가 받아야 되겠죠. 그때 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개발행위를 진행해서 끝냈다. 그랬을 때 절차를 보겠습니다. 먼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 받기 전에 개발행위를 하려는 땅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토지를 준비해가지고 여기에다 개발행위를 하겠다라고 허가 신청을 만든 자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답시다. 이런 갑이라는 사람은 허가 받고 싶을 때 먼저 개발행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이걸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누구한테 제출하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허가권자. 특광특특시장소 있었죠. 개발행위 허가권자한테 제출합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특광특특시장소께서 바로 허가신청서를 받고 나서 처분을 내려주는데요. 처분, 허가 처분이 됐든 불허가 처분이 됐든 이 처분을 내립니다. 이때 처분 기간은 말입니다. 허가 신청서 들으면 15일 내에 내주게 돼요. 이때 이 처분 내릴 때는요, 허가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정된 개발행 허가 내주기 위한 기준이 있어요. 개발행이 허가 기준을 법에서 5개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5가지.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적용해서 이 기준에 자가받아 그러면 허가 처분을 해줄 것이고요. 부자가받아 그러면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때 이 허가를 내주게 될 때는요, 허가증을 주죠. 허가증을 받았다 그러면 개발행에 들어가겠죠. 착수했다, 공사 완료했다, 개발행위 완료. 그러면 허가권자한테 이거 받으면 끝나요. 중검사 신청해서 중검사 받으면 개발행위는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여기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리는 이 친구 갑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에다가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이 토지 면적 또 기재합니다. 이 안에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사해서 끝내겠다는 기간도 그 사업 기간도 정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보시죠. 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이 땅이 도로가 이렇게 기존 도로가 있는데 도로에서 약간 떨어져 있다. 그래서 지임도를 설치해야 된다. 상하수도를 연결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기반설 하는데요. 이 기반설 이렇게 설치하고 그 용지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 이 개발행위가 신청서에 따라 바로 이런 기반시설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 계획서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 진행할 때에 여기에서 덤프트럭 왔다 갔다 하면서 낙석 떨어뜨리고 먼지 일으키는데 그때 위험스러운 사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유해방지 계획서 내야 되고요. 주변 환경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는 환경 오염 방지 계획서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 경관을 해소하지 않고 깔끔하게 하겠습니다라는 경관 계획서 내야 되고요. 만약에 공사 끝나고 나서 파헤친 거 적용하겠습니다라는 계획서를 내게 돼 이렇게. 이때 이 계획서를 내게 되는데요. 여기 봐봐.
이 개발이 하려는 이 땅이 시내에 있다, 시내. 시내는 이미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 다 구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면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구축된 지역에다가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나와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는 땅 가지고 개발을 해야 할 때는 그 지역에는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기후와 관련된 계획서는 내릴 필요가 없어요. 또, 여기 보세요. 여기 개발되어 있지 않는 저기 외곽지대에 있는 땅 구입해가지고 이걸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 땅이 만약 농지가 있다 합시다. 아니면 이게 산지라 가정합시다. 그럴 때는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 내가지고 허가받아야 농지 전용해서 개발할 수 있거든요. 산지 경우는 산림청장한테 산지 갈비더라 산지 허가 등을 신청 허가받아야 전용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에 별도로 이거 허가 신청서 허가 받고 또 이거 서류 준비해서 가야 되냐? 아닙니다. 이걸 개발행 할 때, 하게 된다면 이 개발행 허가 신청서에다가 농지용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서 내면 됩니다. 산지용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내면 돼요. 그러면 이 허가권자께서 아까 그런 허가권을 쥐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합니다. 협의. 협의청에 들어가면 얘네들이 20일에 답을 주거든요. 오케이도. 그래서 만약 협의가 성사됐다 그러면 허가처분 받았다 그러면 그런 것들 다 받은 걸로 간주합니다. 이걸 바로 개발행위에 따른 일괄 의제처리사항이라고 그래. 이렇게 절차의 간소화를 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보죠. 거기 171페이지 보세요. 171페이지 보면 1번 허가 신청에서 다 읽어두셔. 1번은 자, 171페이지 보면 1. 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 또는 함축 기. 171페이지 1번.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기에 따따 하면 기. 그다음에 유해 방지할 때 유해 따따 하면 빠른 속도 갑니다. 아까 했으니까 환경 위험할 때 환. 경관할 때 경. 조에 따 조. 계획서 따 체크. 계획서를 처음 봐서 신청서. 그때 신청서가 개발행 허가 신청서입니다. 개발행 허가 신청서를 허가권자에 제출한다. 이 경우 개발 밀도 관리관에서는 기반시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땅에다 지정한 구역이니까 기의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알아주시고. 다만 여기 보세요. 여기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건이 건축물로 건축을 하려는 건이다. 이 건축물로 건축권에 대하여 허가를 받게 한 절차는 건축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만들어서 제출할 때 건축법에 따라 제출하면 돼요. 그러면 건축에 따라 건축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나오죠. 다만 건축법을 정하는 건축물 건축 공용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넘어가셔서 한장 넘어서 보시면은 174표 갑니다. 174표 보면 가로 2번이 나올 겁니다. 결정 통지 하나 있죠. 자, 그 6명에다 줄거 봐요. 6명은 개발행 허가권자 이렇게 써놔요. 6명이 174페이지 첫째 줄 밑에 두째 줄 나와있죠. 6명 붙일 것이고 개발행 허가권자 이렇게 딱 써놔요. 그래 개발행 허가권자는 개발행 허가 신청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으면 며칠이면 답을 줘라. 15일 꼭 알아주세요. 15일 이내에 바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심의 걸쳤다 행정기관장과 협의했다 그러면 심의 협의가는 빼고요. 15일 내에 처분해 주죠. 그 처분을 할때 지체없이 신청인의 허가 대응이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 통보해서 알려줍니다. 3번 보시죠. 3번 1번. 자, 개발행 허가권자는 개발행 허가를 하는 경우 그 개발에 따른 기 또는 함처 밑에 위 또는 함처 환, 경, 조. 그래 이 다섯 가지 조건, 이 기반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 그리고 이해방지, 환경오해방지, 경관, 적용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그때 체크해요. 조건. 이때 보세요. 이 허가권자께서는 허가 처분을 해줄 때 해도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내줘도 돼요. 야, 기, 환경조 조치할 거니? 기, 위, 환, 경, 조. 조치 취할 거니라고 개발의 허가 신청인한테 물어봐가지고 우겨듣고 이걸 받아들이면 허가 내줄 수 있어요.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허가 안 내줍니다. 이걸 조건 따라서 허가 내준다 이렇게 표현해.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거 알았어요. 조건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할 수 있다. 자, 그래 거기 보면 이 경우 그 미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의 의견 꼭 드려야 한다 받으시고 가로 2번에 1번 보시면 특강특특시장소 이 허가권자께서는 이렇게 조건 걸어서 허가 내줬다. 여기 보세요. 이때 개발행위 허가 신청인 갑이 이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허가 받아갔습니다. 근데 허가 받아서 개발행위 할 때에 저 조건을 이 조건 이행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더니 그래서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조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미리 돈을 걸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이행 보증을 예측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내용을 봅시다. 가로 2번, 1번. 개발행 허가권자는 기이 환경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바로 밑에 허가를 받는 자라 하여금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다 중해요. 이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없다 중해. 1, 2, 3을 묶어봐요. 근데 이행 보증을 예측한다라고 할 때 이 보증은 누가 개발행할 때는 예측할 수 없느냐? 국가, 박스 안에 줄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렇게 세 명. 약적으로 국지공이라 합니다. 국지공은 이 나라가 망하지 아니한 상 법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재정적으로 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증제도를 절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법에서 보증은 우리 민간에게만 적용되지 공적 주체에는 절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이행 보증을 예치할 필요 있다 없다? 없고 예측해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아주 중요해요. 자, 그거 꼭 받으시고 얘네들은 이행 보증을 예측해 할 수도 없고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도 모셔서 가로 3번 나오죠. 예치금의 한도가 나옵니다. 총 공사비에 몇 푼까지 예측할 수 있냐? 20%다 이 수치 받으세요. 총 공사비가 10억이었다면 10억에 20%는 2억 아니겠습니까? 이걸 예측할 수 있고요. 가로 4번. 예치는 현금 납입할 때 마지막 줄 이행 보증서로서 이를 가름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딱 찍어놓으시고 가로 5번, 그 다음에 6번 보십시다. 이때 이행 보증금을 우리 민간인에게 2억 정도 예측했다 합시다. 예측하고 허가 내렸는데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반입니다. 그럴 때는 바로 위반된 자에게는 야, 네 스스로 그걸 깨끗이 해라라고 원상 회복 명을 내립니다. 명에 따라 체크하고 5번 명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 회복하지 않으면 이 특광 특특시장수가 대신 와서 행정 대리평을 통하여 원상 회복 조치할 수 있어요. 그때 들어간 비용은 이행 보증을 갖다 사용할 수 있다가 중요하고 없다 그러면 틀리겠습니다. 있다. 만약 이 친구가 하고 봐보세요. 조건도 이행했다. 조건도 이행했다. 다 했다. 그래서 공사 끝났다. 그래서 중검사 받아갔다. 이거 보세요. 중검사 받아갔다면 중검사 내줬던 허가권자가 아까 예치했던 이행금을 그때 반환해 줍니다. 반환해서 준다. 이렇게 마지막 줄. 자. 이행 보증은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가 중검사를 받았다면 즉시 이를 반환해주면 끝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아까 만약 이 개발행 허가를 받았던 자가 위반했다. 그래서 아까 행정 대집행을 당했다. 그러면 행정 대집행 비용이 1억 나왔다. 아까 예치된 이행 보증이 2억이다. 그러면 1억 남았죠. 그것은 바로 반환해서 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176페이지 나옵니다. 176페이지 보면 개발행 허가의 효과가 나와 있죠. 찾았나요? 개발행 허가 효과 해서 1. 이 개발행 허가를 받아냈다. 그때에는 박스 안에 있는 것들 다 받은 거 관찰해요. 박스 안에 있는 거 다 받은 거 보는데 그중에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만은 두 개만 찍어봅시다. 4번하고 4번 농지법상 농지용 허가 받은 거고 그 다음에 10번 산지법상 산지용 허가 받은 건다. 이 정도만 받으세요. 오른쪽 넘어봅시다. 가로 2번에 가로 보면 가로 2번에 2번만 봐주세요. 아까 이렇게 관계행정기관장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협의 요청이 들어가면 며칠이면 답을 줘야 되냐? 20일. 그거 하나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셔서 중검사 나왔죠. 중공검사에서 마지막 봐봐요. 다음 후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 해결을 마치면 그다 주고 마치면 특광특특시장소한테 가서 중검사 받아야 된다 줄 것이고 넘어가 보세요. 어떤 행위냐?
넘어가 봐. 1번, 2번, 3번. 거기다 써놔요. 이렇게 써요. 자, 준공 검사 대상. 이렇게 써놔요. 박스에다가 준공 검사 대상. 썼나요? 자, 그거 보면 준공사 대상 아까 했습니다만은 허가 받을 대상 중 4가지만 그 개발행위가 맞춰지면 준공사 받습니다. 건축물 건축, 공람을 설치, 토지 형태 변경, 토소 설치. 그러나 그 4가지가 아닌 2가지 써서 갖다 써놓으세요. 토지 분할과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토지물과 물건을 쌓아둔 행위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준공검사. 그래, 이걸 몇번 출제했습니다. 이 토지분할 허가 받았다. 아까 봐보세요. 아까 땅을 한 필, 두 필 자르라고 허가 받았어요. 그래서 지조가 시청구청 군청 지조가 있는데 지조가에서 딱 분할해서 도면사 그러고 나서 또 준공사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이해 돼요? 토지 분할은 준공사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물건을 쌓을 행위도 받지 않는다. 네 가지만 준공사 대상이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라고. 그 동그란 1번 보면 아까 했죠. 여기 봐봐. 아까 건축법상 건축가 받아가지고 공사 전에서 끝났다면 건축법상 그걸 사용할 때 사용승인을 받거든요. 사용승인 받았다면 준공사 또 받을 필요 있다 없다? 받지 아니한다. 가로 안에가 그 말이에요. 건축법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건축물의 건축 완료에 따른 준공사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자, 그 정도를 보시고요. 다시 앞으로 가셔서 어떤 걸또 보냐면은 저기 100 60, 6페이지로 가서 체크할 게 있습니다. 166페이지. 자, 166페이지 보면 여기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개발행위라 합시다. 그래야 허가신청서를 냈습니다. 허가권자 접수했네요. 그때 허가든 불허가든 처분 내린데 그때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 5가지를 정해서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5가지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뭔가. 166페이지 보면 개발행위 허가 조건 이렇게 돼 있죠. 이 특광 특등 시장소에 따라 줄 것이 허가권자입니다. 개발행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신청이 내용이 다음 기준에 거기다 줄 거봐. 다음 각호의 기준 거기다 줄 거봐. 다음 각호의 기준 거기다 줄 것이고 다섯 개 이렇게 써놔. 다섯 개의 기준에 맞는 경우만 개발행 허가 해야 한다. 역으로 개발행 허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허가 내줘서 안 되는 겁니다. 다섯 개 뭐냐? 1번 밑에 봐봐요. 허가 기준 면적이 나와있죠? 자. 여기다 줄 거, 용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거. 오른쪽에 보면 용도별 개발행위 규모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나오죠. 도시역의 주거적, 상업적, 자연녹지, 생산소 1만 종뿐만. 거기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흥립행위를 말하는데 그때 주에다 네모 쳐봐요. 상업적일 때 상에다 네모 쳐봐요. 자연 녹지할 때 자에다 네모, 생산 녹지할 때 생에다 네모. 네 개니까 네모 쳐보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일만 족띠만 해야 되고, 공업적할 때 공에다 세모, 관리할 때 관에다 세모, 그다음에 자연 보존할 때 자에다 세모, 그 세모가 아니라 농림주 미안해. 다시 한 번. 공업적할 때 공에다 세모, 관리적할 때 관에다 세모, 농림주할 때 농에다 세모. 네 개, 세 개니까 세모 쳐봅니다. 그것은 3만 족띠만 있죠? 공간농. 그다음에 보전 녹지할 때 보했다 떠함이 자연환경 보전할 때 자했다 떠함이 이걸 보자 이렇게 하겠어요. 보자는 5천 정도지만 이 수치를 좀 암기해야 되겠어요. 자, 이제 금방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첫 번째가 뭐였나요? 용도 지역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 규모에 적합해야 돼요. 이걸 검토하게 됩니다. 적합해야 돼. 이제 금방 용도지별 개발행 규모를 봤죠. 여기 보세요. 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이 땅이 주거적이 있다, 상업적이 있다, 자연녹지 있다, 생산녹지 있다 그러면
땅을 미는 토지 환경변경 면적 기준 얼마 미만이야 한다 이거? 1만 정부터 미만. 그리고 이 땅이 공업적 땅, 관리적 땅, 롱렘적 있는 땅이다 그러면 얼마다고요? 3만 정부터 미만. 보전 녹지, 자연 녹지가 있다면 보좌해서 5천 정부터 미만. 보좌는 5천 정부터 미만. 이 규모 미만일 때 허가를 받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봐요. 또 하나 넘어서 보시면은 168쪽이 있습니다. 찾았나요? 168쪽 가로 2번, 가로 3번, 가로 4번, 5번 이렇게 해서 다섯 개까지 여러분이 쭉 엮어서 봐주셔야 돼요. 2번, 3번, 4번, 5번 이걸 개발행 허가기준이라고 그래. 개발행 허가기준은 몇 가지 있는가? 다섯 개. 몇 개 있다고요? 다섯 개. 168페이지 넘어왔죠. 168페이지 넘어왔습니다. 168페이지 거기 가로 2번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않냐할 거.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거. 주변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거. 기반설과 연계가 되었을 때 5번 개발행에 따른 기반설치에 따른 용지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돼요. 그래. 이 봐보세요. 개발행을 하려는 이 지역에 지금 도시군가로 결정했던 내용이 있을 거다. 성장관리방안으로 고시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에 적합해야 돼. 그다음에 이 도시군계획사업하고 우리가 하려는 개발행위는 도시군계획사업이 공적사업이고 계획사업이니까 그걸 우선시해.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되지 지장주면 허가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로 3번 보시면 이 허가권자인 특광특특시장소는 개발행 허가를 하게 될 때 이 지역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면 그 시행자 의견을 꼭 드려야 돼요. 그 체크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 의견을 꼭 드려야 되는데 아주 잘 나와. 그 다음에 가로 4번 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이 지역에 토지용지대, 토지용계, 건축높이, 경사도, 수목상태, 무릎배수, 하천, 호소. 호소는 호수하고 연못이죠. 그래서 배수, 물의 흐름, 습지의 배수 이런 것들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를 위해야 한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지역까지 아까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지 확보기 적정해야 된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를 검토해서 적합하면 허가 처분이고 부적합하면 불허가 처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때 여기 보십시오. 이 허가 기준 다섯 가지를 보았는데요. 이 다섯 가지를 적용해 나갈 때 또 검토사항이 있어요. 검토사항. 뭐가 있다고요? 이 다섯 가지를 적용할 때에 또 검토사항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밑에 2번이 나와요. 허가 용도별 기준에서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있지 않습니까? 시가와 용도 줄 거 봐. 유보 용도 줄 거. 보존 용도 줄 거. 박스 안에 들어가서 168페이지.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 이때 시가화 용도 줄 것이면 끝을 했다 줄 것.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시가화 용도 땅이고 유보 용도는 개발을 유보하겠다는 건데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연녹지에 줄 거예요. 보존 용도는 마지막에 보존관리, 농림적, 자연보존적, 보존녹지, 생산녹지 줄 거예요. 이런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 이때 이 개발행 허가 기준 다섯 가지를 허가권자가 검토할 때게요. 검토할 때, 적용할 때 이걸 검토해야 돼. 이게 봐보세요. 전국의 땅을 크게 쓰임새 이걸 용도라고 그래. 쓰임새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놓았어. 세 가지. 야, 여기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시가화를 시켜도 된다. 시가 용도. 그 땅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있는 땅이다. 야, 여기는 일단 개발 좀 유보해라. 유보 용도. 유보 용도는 어디에다 말한다고요? 계획관리적, 그 다음에 생산관리적, 자연녹지적 봐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존을 하게 되는 보존용도 땅에 보존용도 보존용도 바로 생산자 그게 보면 자 보존관리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보존지역 그 다음에 보존녹지, 생산녹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오 여기 봐봐요. 이 개발인 허가 신청서 들어왔는데 여기서 들어왔다. 시가용도죠. 이 땅이 주거적, 상업적, 그 다음에 공업적에서 들어왔다. 여기는 개발용도 지역이거든. 개발 힘착해도 돼. 그래서 이걸 적용할 때에 오, 각각의 용도적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하겠다 그러면 그냥 허가 되면 돼요. 그게 바로 1번이요. 시가와 용도적에서 허가 신청 들어올 때에는 그 둘째 줘 봐봐.
개발행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무엇만 적용하면 되냐? 그 용도적의 제한, 용도적의 적용도구는 제한만 위배되지 않으면 허가 내주면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2번 유보 용도적에서 들어왔어요. 여기서 이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에 들어왔네. 이 다섯 가지를 적용할 때 이 허가권자는요, 바로 자기 창에,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창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다가 심의를 붙여, 심의. 야, 여기서 지금 개발행 하려고 허가신이 들어왔는데, 나는 유보용도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걸 적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도시계획 심의에다 붙일 수 있어, 심의. 이 위원회 위원들이 더 이쪽에 더 박사들이거든. 알겠나요? 전문가란 말에. 이 허가권자 뭐 알겠어, 모르겠어. 잘 모르죠? 허가권자 더 선출직이잖아요. 뭐다고? 선출직이에요, 선출직. 그래서 이 전문가 집단이 도시계획에 심의에다 붙여요. 붙여가지고, 이 개발행 허가 기준 다섯 가지 있었죠. 이걸 때로는 강화 적용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강화 적용할 수 있어. 완화해도 됩니다. 그럼 완화해 줄 수 있어. 풀어줘도 된단 말이야. 강화 완화. 근데 여기는 심의 붙일 필요 없어요. 그냥 개발 용도 지니까 용도적 제한에 어긋나자면 그냥 허가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왔어. 보호정도. 아까 보호정도에 들어왔어. 그러면 이 허가를 정할 때 역시 이 친구들 허가권이 뭐 알겠어. 그래서 도시계획에 심의 딱 붙여. 심의 딱 붙였는데 여기 봐봐요. 여기는 보존해야 되니까 이 허가 기준을 완화는 안 돼, 완화. 풀어주면 안 돼. 풀어주면 안 되고, 강화만 한다, 강화. 세게 강화한단 말이야. 개발, 대도 못하게 막으려고. 이해 돼요? 그거 찾지 말아요. 그래, 강화하여서 이 허가 기준을 처리해도 된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169페이지. 자, 성장 관리방안이란 말 나오죠? 여기 바로 유보 용도제 봐보세요. 유보 용도제하고 보호 용도는 일단 개발을 유보하자. 여기는 진짜 개발 제대로 하지 말라. 이런 땅이거든. 여기 시가용도지역은 힘차게 개발해도 되는 땅이에요. 근데 여기 유보용도지역하고 보호용도지역에서 법적으로 좀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돼가지고 막 개발이가 이루어지네요. 그러면 도로도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고 공원도 뭐 이런 것도 없는데 막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어. 그래서 그 지역을 계획적으로 딱 일단 성장을 시키되 오 바로 그 지역을 관리하자 해서 만드는 방안이 있어. 이걸 성장 관리방안이랍니다. 성장 관리방안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야, 여기는 이런 용도의 건축물 건축해라. 그리고 기반설 배치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딱 고시하는데, 이렇게 성장 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이미 알아서 성장이 되고 있어. 개발 용도 지역이니까 여기는 마음대로 개발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성장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상장 관리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여기서만 수립한다. 이 정도를 주의해야 돼. 그 내용 보죠. 가로 1번 보면 개발행 허가권자는 난개발 방지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보 용도적인 세 가지하고 보호준 용도적인 그 지역에서 바로 마지막에 상장 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그 정도 찾아야 돼. 그래, 상장 관리방안을 어디서 수립하냐 꼭 알았어요. 체크했나요? 가로 안에 있죠. 가로 안에 상장 관리방안. 작년에는 이게 한 문제 나왔네. 작년에는 이게 한 문제 나왔어. 그래, A인축 다시 가봐요. A인축 다시 가봐. A인축의 하단부 아까 봤던 거 다시 가봐. 거기 보면 2번 유보용도, 3번 보호용도 두 개를 묶어봐요. 두 개 묶어서 거기다 써버려.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이죠. 그래, 성장 관리만 수립 대상 지역은 거기에 있다. 유보 용도하고 보호적 용도. 그리고 1번은 성장 관리만 수립 대상지 아닙니다. 자,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시 넘어오셔가지고 가로 2번 보세요. 이 성장 관리만을 만들 때 포함시설 필수 포함등이 있죠. 여기다 지금 성장 관리만을 수립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설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이렇게 배치하자. 배치하고 규모 꼭 정해줘요. 그리고 이 안에 땅에 있던 어떤 용도의 건축물 건축을 하자, 건평률 얼마를 허용하자 이렇게 딱 정합니다. 그 내용을 보십시다. 성장 관리방안에는 다음 박스 안에 있는 것 중 1번과 2번을 포함한 몇 이상이 꼭 포함되냐? 둘 이상. 둘이 뭐냐? 1번, 2번. 1번, 2번 묶어서 필수적 포함 내용 이렇게 써놔요. 필수적 포함 내용. 1번과 2번은 필수적 포함 내용.
3, 4, 5는 임의적 포함령. 필요하면 넣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넣어도 돼. 근데 1번과 2번은 꼭 정해서 고시해야 돼. 이 안에 들어설 도로, 공원 같은 기반시설 배치기 뭐하고 이 안에 들어설 건축 용도하고 건폐용도는 필수적 포함령이다. 이 점을 보시고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시면 어디에 나오냐? 한참 나가서 180페이지 나올 겁니다. 180페이지 제5절 개발행 허가 제안하는데 잠시 쉬었다가 그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왔습니다.